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찾아뵈려던 참이었는데 들어오시지요. 이슬을 머금은 귀한 잎으로 만든 노아차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지요. 저희가 무엇입니까? 저희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내게 대체 무슨 낭심이 있어 이러느냐 말입니다. 아,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 우선 차부터 한잔 하시지요. 아참, 듣자연이 충주 출신이라 하시던데 혹시 서연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아는 지인인데 혹 아시나 해서.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이를 어째 괜찮으시... 강씨와 박인알적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러지 마시지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놈을 당장 끌고 가거라! 예! 괜찮으냐? 전화를 불러주셔! 전화를 불러달란 말이오!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나한테 뭔 짓을 한 거냐고! 이를 어째 괜찮으시... 강씨는 사실 박인알적이 마신 차에 수면제를 단던 것이다. 지금 당장 전화를 모셔오거라. 예.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아직도 모르겠어? 정말 나 잊어버린 거야?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인 걸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정말 나 잊어버린 거야? 이거 네가 준 거잖아. 나 서연이야. 강서영. 뭐? 이게 작게 나왔나? 꼭 손에 끼라는 법 있나?
목걸이로 만들면 되지 뭐. 아,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평생토록 함께하자.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저기 말이야. 아이, 뭔데 그래. 나 아이 가진 것 같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긴 어떡해.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인해야지. 아버님! 저 서현 남자랑 혼인! 아버지!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현아, 큰일 났다. 이 애비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급한 마음에 강 씨는 정원자인 박인할 덕의 집안에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어떻게 됐어? 미안해. 부모님께서 함부로 금전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거래란... 우리 혼인할 사이잖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 하자. 그만하다니.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내가 너 같은 똥 왜 만나준 것 같아? 나는 앞으로 벼슬길을 열어줄 혼처가 필요하다고. 애석하지만 우리 좋게 좋게 웃으면 끝내자. 응? 강 씨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만나온 박인할 적은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한 강 씨를 그렇게 처참히 버렸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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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지! 여기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 후 박인할 적은 개경으로 가 혼인했고 벼슬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 이상 강 씨에겐 삶의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데? 나만 내 빚잡이야 되는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복수를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강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 기생이 됐다. 그리고는 복수의 발판이 되어줄 권력자를 찾아 헤맸던 것이다. 너 지금
내 인생 망치겠다고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거야? 너 때문에 내 아이는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저승으로 떠났어. 근데 내가 미치지 않고 베끼겠어? 그 아이 네가 죽인 거야. 그 죄값 반드시 내가 치르게 할 거라고. 나는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내일 추국이 열리면 전하게 네 모든 실체를 밝힐 거야. 그럼 아마 너도 무사하지 못할걸? 난 너랑 달라. 전환이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리고 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할걸? 그래, 참 더럽게 시끄럽네. 감히 왕의 여자를 탐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전하, 그만 처소로 가시지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예? 내 체면이 있지. 저딴 하찮은 놈에게 쉬 노란한 개집과 희희 낙낙할 순 없지 않겠느냐. 빨리. 어찌 이러십니까? 전하! 기분도 더러운데 기방이나 가야겠다. 눈물겨운 복수를 행한 강씨 역시 충혜왕에게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려 역사상 최악의 호색한으로 불리는 충혜왕에게 여인이란 한낱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씨가 간과했던 것인데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듯 한 여인의 복수가 고려의 이런 잔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